잠복되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속담이 있죠. 체력도 식욕도 사라지는 때란 뜻일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한 밥상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바다를 품에 안은 마을을 찾아서 더위를 이기는 지혜가 담긴 밥상도 만나고 또 잃었던 활력을 되찾아보시면 어떨까요? 해안선이 길어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엔 서늘하다는 포항 구령포에서 토박이 선장님을 만났습니다. 아구 잡으러 갑니다. 아구 잡으러. 항구를 떠나 10분 남짓 가까운 바다에서 아귀를 잡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원이 안 보이네요. 혼자. 나 혼자. 힘드시지 않습니까, 아저씨? 기계가 하잖아요, 기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이 기계 양방기가 하잖아요. 아귀가 올라옵니다. 그거네. 선장님은 신이 났습니다. 잘 불었다. 이런 걸 잡아야 돈이 된다고. 이런 거 몇 킬로 나가요? 이게 한 3킬로 되는데 이런 거 잡아야 돈 돼. 장그 잡으면 돈 안 돼. 장그는 바다에 떼어줘야 돼. 자 아기 자. 괜찮네요. 꽉 물어요. 아, 꽉 물어요. 손 잘린다, 손 잘린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예. 그래가 사고 날 적도 있어요. 아, 힘이 엄청 죽네요. 조심해야 돼. 아귀는 머리가 커서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먹이를 유인해 큰 입으로 집어삼킨다는데요. 이때 이걸 쓴답니다. 안테나 여기 있네, 요. 안테나. 요. 안테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지하요. 먹이를 요걸 요놈을 딱 요 넣는 거라 요 나 놓은 거라 바다에서 요거 미끼라고 요걸 보고 딴 물고기가 온단 말이오. 그러면 딱 잡아먹는 게 땅글 탁 달렸죠. 요거 봐라. 요 봐야 먹이 달아놨잖아. 요거 딱 그래. 여름하고 왔어요. 여름하고 자 그랬대. 자 그런데 아귀는 어느 정도 수심에 사나요? 아구가 수온 따라 틀립니다. 30m 살다가도 50m 나갈 때도 있고 수온 따라 지가 그 살기 위해 갖고 물이 많이 차보면은 또 뭐 안을 들어간다든가 물이 많이 더우면은 수온이 많이 높다든가 이러면은 또 밖을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생각만큼 많이 잡히진 않았지만 큰 녀석 몇 마리 잡았으니 돌아가기로 합니다. 잡았어요. 아구 못 잡고 기름값도 못 했다. 오늘 다 털렸다. 아무것도 없더라. 네, 남편이 잡은 아귀는 손발이 잘 맞는 아내 숙희 씨가 갈무리합니다. 여기다가 이거 이제 양은 많고 경매 시간도 있고 빨리 하려 하면은 막 여기저기 만지다 보면은 막 입에 다 손도 엮고 막. 그래. 입에다 손 넣는 건 어떻게 되는데? 그 살아 있을 때는 큰일 나는데 약간 스쳐도 다쳐요. 깃발이 엄청 세요, 엄청. 바다의 일은 아무리 익숙해도 조심해야 한다죠. 좋은 건 항상 내다 팔지만 가끔은 식구들끼리 맛보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아기 꼬리만 회하려고. 왜 꼬리로 회를 하세요? 이 살이 꼬리에만 많이 있거든요. 살에만 먹어요. 싱싱할 때 안 하면 못해요. 아귀는 찌물로만 먹는 줄 알았더니 통통한 꼬리회가 있었네요. 이거 한 점 하면 한 바위 별미다. 그 별미 이 꼬리는 바로 갓 잡은 거라 가지고 싱싱해가지고 상바위요. 싱싱합니다. 상바위 싱싱하고 진짜 맛있어. 잡아오는 사람만 먹어요.
그렇게 해서 맛있습니다. 쫀득쫀득해요. 소고기 절로 갈아요. 돼지고기 절로 갈아요. 아귀는 많이 움직이는 꼬리 쪽이 유난히 쫄깃하고 고소하다는군요. 네, 좋은 건 나눠야죠. 사람 아구 잡아 왔네. 해봐라. 자, 그래. 오늘 아, 막 자. 많이 잡았다. 옆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형제들도 나가 있고 이래가지고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용수 씨가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여기 아구 애입니다. 아구요? 예, 아구 애입니다. 아구 간입니다, 이게. 간. 예. 요거는 탕에 끓일 때 이거 주문을 하면 아주 구수한 맛이 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아유, 근데 아기 간이 왜 이렇게 많죠? 지금은 요거 아구 요구만 간으로 수육을 해서 한번 드셔보시죠. 물이 끓으면 아기 간을 살짝 익힙니다. 오래 두면 풀어져서 먹을 수가 없다네요. 아기 간을 꺼내기 직전에는 부추를 넣어서 같이 데치는데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아기 간 수육에 향긋하게 데친 부추를 곁들이면 맛도 식감도 완벽하답니다. 저게 음식 그 먹고 있는 대창이거든요. 그런데 아기 배 속에 작은 생선이 들어 있네요. 그 뭔 생선이에요? 청어. 청어. 청어는 창자. 우리 사람 치면은 창자예요, 창자. 예. 음식을 아우가 음식을 딱 먹으면 여기서 소화를 시킵니다. 이게. 예. 이게 맛있는 부위예요. 예. 아주 쫄깃쫄깃한 맛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귀찜을 할 때 이게 빠지면 팥소 없는 찐빵이라죠. 아구찜에 대창 이게 제일 맛있는 부위라서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쫄깃쫄깃하고 정말 맛있어요. 이게 옛날에 아버지들 배 나갔다 오시면 갑자기 시장 보러 갈 수도 없잖아요. 요즘처럼 차가 없어서. 그래서 요즘 아구만 해서 미나리나 뭐 야채 곁들여서 그냥 찜 할 거예요. 그런데 아귀찜에 콩나물 같은 건 안 넣으시나요? 콩나물 넣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쫄깃쫄깃하고 더 맛있을 수 있어요. 바쁜 바닷가 마을이라 각자 시간이 날 때 먹어야 하니 채소보다는 아귀를 많이 넣게 됐답니다. 감자 써보소. 진짜 맛있게 됐네. 요거는 대창. 왔다. 친형제들보다 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가족이 여름이면 꼭 함께 먹는다는 구룡포 아귀찜입니다. 아, 야, 오늘 도루묵 진짜 좋네. 오, 크다. 싱싱하고 크네. 이게 웬 도루묵이죠? 근데 요즘 도루묵이 겨울 거보다 여름 도루묵이 훨씬 맛있어요. 도루묵이 이렇게 노름한 게 이게 여름 도루묵 제일 맛있을 때예요. 겨울 도루묵 까만 색깔 나는지 지금 여름 도루묵 색깔이 노란 색깔 나잖아요. 구룡포 분들이 첫전에 꼽는 도루묵 요리를 만들어 보겠다는데요. 그런데 밀가루는 왜 묻히는 거죠? 밀가루 하는 건 생선 그대로 하면 구울 때 잘 부러지니까 그래서 이거 밀가루를 살짝 해서 구우면 살이 하나도 부러질 염려 없고 초보가 해도 잘 돼요. 네, 이렇게 구우면 밀가루 옷 덕분에 더 바삭하다죠? 색다른 도루묵 요리도 있다는데요. 감자를 듬뿍 넣고 끓이는 도루묵찌개랍니다. 감자 여름에 감자 넣으면 감자랑 곁들여 먹으면 맛있어요. 여기에 대파 조금, 고춧가루 조금으로 맛을 더하면 온 동네에 자랑하고 싶어지는
여름 도루묵찌개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맛을 볼까요? 밥상을 나누면서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됐다는 분들입니다. 여름 땀 많이 흘리고 좀 힘들 때 이거 아구 탕이랑 수육이랑 찜 해서 먹으면 더위도 좀 가시고 진짜 좋아요. 함께해서 더 든든한 구룡포 여름밥상입니다. 경주 감포에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와봤습니다. 김규란 씨 모자가 오늘도 바다에 나갑니다. 규란 씨는 해녀, 아들 정태 씨는 어부입니다. 아들과 엄마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면 지나가게 되는 곳이 있다는데요. 해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이 바위는 평범한 갯바위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저 바위가 신라 30대 통일 문무왕 능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무왕은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킬 테니 바다에 묻으라고 했다죠. 옛날에는 문무자이라고 하고 내 땡박땡박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그래가지고 내 미역하러 다녔는데 어느덧 우리가 한 20살 되고 나니까 저 문무대왕이라고 저거 이제 왕 무덤이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항구를 떠나 불과 5분 거리 감포 앞바다의 수중암초가 귀란 씨의 일터입니다. 알다니 오세요. 멋있다고. 큰 숨을 들이쉬고 잠수하는 귀란 씨. 물속은 온통 귀란 씨의 세상입니다. 어디에 좋은 돌미역이 자라고 어디에 전복과 해삼이 있는지 손바닥보다도 훤하다죠. 어머니가 물질하는 사이 아들 정태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지금 걸린 건 요즘 감포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성대라는 고기예요. 성대. 아, 날개가 달렸어요. 네네. 성대의 가슴엔 지느러미가 변형돼 다리처럼 보이는 연조가 있는데요. 이걸로 해저에 모래를 짚고 먹이를 찾는다죠. 이 고기는 양식이 안 되는 100% 자연산 고기예요. 성대라고 해가 쫄깃쫄깃합니다. 자산 어보엔 푸른 날개 같은 지느러미 때문에 청이거라고 기록되어 있다죠. 좀비 소리입니다. 물속에서 참았던 숨을 터뜨리는 소리죠. 아들이 끌어올리는 어머니의 망사리가 묵직해 보입니다. 돌미역이 가득하네요. 바닥바닥하게 나와주도록 하세요. 자연 그대로 뭐 양식도 안 하고 우리가 매가지고 항상 타는 그들에만 몇 백년이 돼도 내 다는 그들만 다는 미역이다. 아무리 시도 안 뿌리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거 잡수다 딴 거는 못 잡수거든요. 감포 토박이인 어머니는 어떻게 물질을 하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어디 뭐 벌이 할 때도 없고 뭐 차도 잘 다니지도 않고 그랬겠네. 바닷가 살고 민물가 살겠네. 이제 또 제주도 해녀분들이 와서가지고 이래 전복 잡고 뭐 잡는 걸 보니까네. 아 우리도 여기서만 이건 해야 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배웠는 거지요. 몇 살 때? 한 16부터 무려 배웠어.
어릴 때 내 땀벅질하고 저 민물가 놀다가 한 16 돼가지고 밤에 바다에 들어간 것 같아. 네, 물질하시고 뭐 집에 들어오시면 많이 피곤해하지요. 아무래도 호흡을 많이 조절해야 되니까. 뭐 해녀 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셔도 물질을 손에서 못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뭐 어디 물속에 가면 어디 바위에 가면 뭐가 있고 뭐 전복이 있고 이런 게 몇십 년을 하신 분들이라서 물질 그만두면 병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물질을 함께 했던 아들입니다. 귀란 씨의 집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귀란 씨가 쓴 글이죠. 따스한 햇살 은빛 물결 차디찬 물속 어린 몸에 바닷가에 살다 보니 내 이름 해녀주마 되었네. 14살에 어머니 여이고 19살에 아버님 여이고 소녀에서 배워서 아줌마로 이어져 할머니가 되었네. 젊다는 것은 파도 속에 지나가서 바다가 있으면 행복이라고 이제야 웃고 가네. 육당에서 속이 상해도 바다가 달래주고 괴로움도 씻어주는 값진 바다.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옛날 일기로 참 많이 썼거든요, 제가. 근데 삶이 너무 바쁘고 보니까 내 글을 포기했고 어릴 적에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공부가 그리 그리 욕심이 났지요. 네, 그 꿈은 아직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습니다. 귀란 씨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답니다. 이거 미역 비다리. 내가 요거는 민물에 싹 씻어 가지고 말로 뭐 말라가 이제 반찬하면 돼요. 아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딴 미역을 널고 있자니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자제님이 잡는 거 갖고 미역 끓여 먹읍시다. 미역이 좋아 가지고. 예예예. 미역도 좋다. 그런데 왜 이리 빡빡 씻죠? 빨아야 까물도 바닷물이 짜온 게 빠지고 까물 빨아서 달아요. 이거 몇 달로 바다에 내려 살았기 때문에 이제 육당 와서 옷을 싹 벗어야 돼요. 양식 미역은 이렇게 빨면은 다 물러버리는데 자연산은 이렇게 많이 빨수록 더 좋아지는, 맛있어지는 거예요. 미역이 아삭아삭 사는 소리가 나죠. 서울에서는 전부 다 이걸 미역을 데쳐서 잡는데 이 바닷가에서는 전부 생으로 많이 먹어요. 미역 조금 넣고 돌미역에 해삼도 넣고 전복도 넣어서 물회를 만들 거라는데요. 우리 바닷가에서는 옛날에 다 물회에 미역을 다 이어가 먹었어요. 미역 철 때만 미역이었지 미역 철 때는 못 이어요. 물회에 미역 넣는 곳은 별로 못 봤는데요. 좀 특별한 물회인 것 같죠? 그리고는 고추장과 식초로 매콤새콤하게 육수를 만든답니다. 얼음 이런 게 없고 옛날에는 툭툭툭 빻아가지고 툭툭툭 빻아가지고 이래가 막 물 그저 한 그릇 이래 먹었지. 16살 소녀 때도 이른이 된 지금에도 한결같이 맛있는 간포 물회입니다. 간포하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생선이 있답니다. 바로 참가자미인데요. 참가자미와 오늘 따온 돌미역으로 국을 끓일 거랍니다. 미역이 얼마나 좋은 게 벌써. 미역도 참 이런 미역이 너. 우리 일반 바닷가 사람들 거의 다 미역국만 먹었지. 요새 그렇지 병원에 가지고 조련에 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거. 난 미역국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예, 다 막 미역 이거만 한솥 끓여 놓으면 늘 미역 많이 끓여야 맛있어요. 예, 오래 끓이고 조금 끓이면 맛이 없어요. 뭐를 많이 이렇게 놨다 덜어 먹고 이러면 참 맛있고 몸에도 좋고. 내가 끓일 때도 있고 우리는 또 부모님들은 멀리 계시고 멀리 가셨고 이래가지고. 남편 계실 때 남편이 끓였고. 남편이 끓여주셨어요, 미역국? 예, 와. 끓였고. 자상하셨네요. 왜, 얼마나 자상하셨다고요. 뭔가로요?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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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살리는 거. 가자미 쌀이 얼추 익었다 싶으면 이걸 넣는데요. 아껴뒀던 국간장이랍니다. 그리고는 한 세월 가도록 거의 고아낸다는 느낌으로 푹 끓입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면 완성이 나죠. 네, 이번엔 귀란 씨가 아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든답니다. 통통한 참가자미에 칼집을 내고 양념한 무에 얹은 다음 두부를 숭동숭동 썰어 넣습니다. 보통 우리 옛날에는요 도막 하면 손이 쉬워가지고 손에 요리를 넣고 요리했는데. 그리고 아들이 올 때쯤 불 위에 얹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처럼 반성을 지릅니다. 오, 이거 가자미 조림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먹었어요. 많이 드셨어요? 네. 비싸가지고 그때는 어머니는 적게 해줬다는데 저는 나름 많이 먹고 자랐어요. 요즘도 몸값 높은 참가자미는 옛날엔 더 귀했다는데요. 어머니의 참가자미 조림이 소중하고 반가운 건 비단 맛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상을 차립니다. 이 생선이 지금이 철이에요. 여름에 이 생선이 낚시에도 잘 잡히고 겨울에는 사이즈가 좀 작고 지금 이제 살이 찌고 있는 시기라 가지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동네 해녀들의 심부름을 하며 바다 일을 익힌 아들. 아버지 돌아가시곤 어부가 되어 함께 바다로 나선 아들이 차려낸 한 접시의 사랑입니다. 간포에서 여름에 이걸 안 먹고 지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데요. 바로 전복죽이랍니다. 당연히 내장도 꼭 넣는다죠. 이게 들어와야 맛있고 색깔도 곱고. 자연산은 색깔이 많이 나고 양식은 색깔이 안 나거든. 뭘 봐야 되는지. 전복과 내장을 함께 달달 볶다가 쌀을 넣으면 그만이랍니다. 뭘 더 넣는 것보다 덜 넣어야 맛있는 전복죽입니다. 여름철 소진된 체력을 돌려주는 간포 앞바다의 선물이죠. 이웃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넉넉하게 밥상을 차리는 게 귀란 씨의 습관이라는데요. 오늘도 이웃 어른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 와사와사하다. 좋다. 옛날에 애기 나가 미역국 먹을 때 그때 생각난다고요. 너무 맛있다가. 참맛도 없었고. 애틋한 사랑으로 차려낸 간포의 여름바다 밥상입니다. 밥 먹었니? 밥 한번 같이 먹자. 항상 밥으로 인사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올여름 입맛 잃지 마시고 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